94번 다음 글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단락을 나눠야죠. 자, 이렇게. 자, 비평문. 그러니까 뭐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이거 뭐 비평에 관한 얘기, 뭐 기행문, 광고문. 요즘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연구 보고서 관광 안 되면. 아, 뭐 오아시도 있고 막 나무들도 있고. 자, 뒤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다음에 산타페로 어제 갔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한번 볼게요. 그냥 가볍게 앞 문장을 봅니다. After a day visiting Oklahoma's capital. 자, 오클라호마의 이렇게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가의 수도인 경우도 있고 주의 수도는 이제 주도라고 합니다. 오클라호마라는 주의 도시를, 그 대표 도시를 방문한 날 이후에,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이라는 얘기겠죠. I had. 나는 다시 서쪽으로 향했다. change를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요. 여기서 변화라고 하는 건 기분 전환입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 나는 메이저 하이웨이는 피했고, 네, 다음에 and stayed on 덜 혼잡한. 근데 훨씬 더 scenic, 뭐, 경치가 있는 아름다운 루트, 거기에 예, 머물렀다. 거기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겠죠? 읽어보시면 뭐 쉬운 문제죠. 네. 자, 95번 필자가 주장하는 요지를 고르세요. 하나 둘 셋. 자, 끊습니다. 딱 단락을 나누어서 보는데 for example이 보이죠. 이렇게 해석 규칙 보시면 1번 규칙은 접속사를 찾아서 세모를 하라 하는 얘기예요. 자, 이거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요. 예시 앞 문장은 주제문입니다. 얘는 무조건 읽어야 돼요. 예시가 나오죠. 예시에 대한 대조입니다. 예시 안에 이제 반전이에요. 그러면 얘와 1번과 2번은 같은 얘기입니다. 안 읽어도 알아요. 어떻게 하냐? 접속사를 보고 하는 거예요. 1번과 2번은 같은 얘기예요. 그럼 3번은 결론이죠. 따라서. 근데 이게 for example 밖에 있으면 얘를 읽어야 되는데 for example 안에 있으면 얘는 전체를 다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예시문 안에 다시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굳이 본다면 이 문장과 이 문장, 1번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되죠. 자, 시너먼 되게 중요합니다. 시너먼. 얘는 뭐냐면 동의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모를 것 같아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쉼표 쉼표로 설명해줬어요. 여기서 이 쉼표는 동격의 쉼표입니다. Do not always have. 항상 갖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괄호 묶어야죠. 왜요, 선생님? 대절이 있으니까요. 대절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이렇게. 그럼 얘는 순서는요. 뒤에 동격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1번입니다. 1번. 같은 기본적 의미를 갖는 대절 안에서는 얘가 꿀등이죠. 얘가 2번이 돼요. 이렇게. 같은 기본적 의미를 갖는 단어인, 단어인 뜻이 있어요. 인. 시너님은 동의어는 같은 감정적 의미, 같은 목적어죠. 같은 감정적 의미를 항상 갖지 않는다. 동의어인데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네요. 따라서 remember that 명령문은 주제문이에요. 많은 소위 이른바 동의어는 are not really synonymous 하지 않대요. 전혀 not at all 전혀 못하지 않대요. 많은 이른바 동의어들은 전혀 동의스럽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래요. 말 얘기가 아니죠. 동의어를 많이 알아라? 이게 함정이에요.
아, 2번, 3번 헷갈리죠. 그죠? 이거 안 되죠. 에, 고민하셔야 돼요. 동의어는 얼핏 보면 비슷한 기본적인 의미를 갖지만 실제로 동의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휘의 선택에서 중요한, 그 중간에 읽으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stingy는 모욕이에요. 반면 frugal, frugal은 긍정적 그런 커넥테이션, 함축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어인데 선별해서 써라 하는 얘기죠. 정답 3번. 자, 96번이요. 아, 요거요. 자, 다음 글이 요지를 고르세요. 요거는 좀 난이도가 높을 수가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 무슨 얘기냐?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아, 이제 좀 실전 문제 느낌이 나죠? 세일즈 디파트먼트는 is the most important. 자, 조직 내에서 가장, 네, 가장 중요하다. 판매 부서는 조직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 Union demands는 are likely to slow up. 느리게 하다는 얘기였죠. Slow up. 업은 부사어 강조입니다. Union은 이렇게 유니 하나라는 뜻이죠. 단일이라는 뜻. 유니폼이라고 우리 배웠죠. 단일 뭐 하나 뭐 이런 뜻인데 유니온은 그 노동조합이라는 뜻이 있어요. 노동조합. 근데 여기서 왜 갑자기 유니온이 뭐 연맹 이런 뜻이 아니고 그뭐그 단일화 이런 게 아니고 왜 노조가 되냐? 이 회사 조직이 나오죠. 이렇게 회사 조직. 그러면 우리말에 쓰이는 우리말로 바꿀 때 의미가 달라져요. 노조의 요구는 생산이 아니고 여기서 생산량이 되겠죠. 생산을 자, 느리게 하기 쉽다. 생산량을 자, 감소시키기 쉽다. 이런 얘기예요. 자, 생산은 do not want to have. 그럼 생산은 가질 수가 없죠. 그럼 여기서는 생산 부가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용 가능한 많은 양의 재고를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 생산부는 많은 재고를 네,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예요. 이 글의 요지입니다. 이 글의 요지는 뭐냐? 판매부는 기관에서 중요하다. 요지가요. 노동조합의 요구는 생산량을 감소시킨다. 그다음에 생산부는 이용 가능한 많은 재고를 갖기 원하지 않는다. 자, 전체 설명서 바로 묶은 거예요. 자, 이렇게요. 조직의 다른 부서들은 경쟁적 필요를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자, 사업은 붕괴될 수도 있다. Disorganized 될수 있다요. Due to 때문이죠. 전치사구입니다. 의사소통의 부족 때문에 사업은 붕괴될 수가 있다. 자, also는 병렬입니다. 앞문장과 뒷문장은 같은 얘기예요. 자, 동시에 아 접속사를 봤더니 이런 경우는 주제를 유추하기가 어려워요. 반면이죠. 자, 얘는 어떤 글의 지문은 여기 나왔네요. 자, 마리오 1번 규칙을 아주 적절하게 활용한 경우입니다. 그냥 이렇게 봤더니 얘는 뒤에 읽어도 앞에 내용을 봐야 되는 그런 경우예요.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주제문을 이끄는 그런 접속사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스토리텔링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다 읽어야 되는, 읽어야 알수 있는. 그런데 접속사를 체크했더니 예시문을 이끄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예시문을 이끄는 앞문장, for example 앞문장은 주제문이라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이 문장은 주제문이에요. 그리고 예시를 가볍게 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판매 사원은 want to increase. 자, 그들의 판매량을 자, 증가시키길 원하고 이러한 약속을 네, 하기를 원한다죠. 아니 뭐 한다 그럴 수도 있죠. 뭐 want와 make의 병렬 구조인지, increase와 make의 병렬 구조인지는 문맥을 따져보셔야 돼요. 다른 부서들이 cannot easily support, 자, 쉽게 지지할 수 없는
그런 약속들을 하기를 원한다, 이든지 뭐 한다. 이건 중요하지 않네요. 자, 다시요. 판매 사원들은 그들의 판매량을 증가시키기를 원한다. 원한다가 낫겠네요. 그리고 다른 부서들이 쉽게 지지할 수 없는 그런 약속들을 한다. 이해가 안 가요. 읽어야 돼요. 그 예로, 자, 생산부는 may not be able to meet. 자, meet 그러면 만나다라고 해석하시는데, 그건 중학교 용어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meet 만나다 아니에요. 충족시키다요. 자, 일정을 충족시킬 수 없을지도 모른대요. 얘부터 해야죠. 부사절을 먼저 해석합니다. 구매부가 didn't get 원자재를 제때에, 다시요. 구매부가 원자재를 제때에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주부입니다. 생산부는 판매 부서의 스케줄을, 일정이죠. 판매 부서의 일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반면에, 판매 사원은 may like to have요. might like to have니까, may의 과거형이죠. 네. 갖기를 원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largest available. 이용 가능한 많은 양의 stock, 재고를, 자, 갖기를 원할지도 모르는 반면에, while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거예요. 자, 생산부와, 네, 생산부와 재정부는 are likely to resist. 저항하다는데요. 그냥 반대한다, 이런 얘기예요. 빌딩업 쌓는 거, 딱. 재고를 쌓는 것을, 자, 거절하기 쉽다, 이런 얘기죠. 이런 이유 때문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High cost of storing. 높은 비용의 저장. 아니면 저장의 높은 비용.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거꾸로 가야 되겠군요. 이렇게. 판매되지 않는 상품을 저장하고 소유하는 높은 비용 때문에 생산부와 재정부는 재고를 쌓아두는 것을, 자, 거절하기 쉽다. 그러면 얘는 지금 위에 지문은요, 판매 부서 얘기가 아니죠. 당연히 노동조합 얘기도 아니고요. 회사 전체의 그 조직의 이해관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생산부, 이거는 일치부를 지문제죠. 얘는 가능하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될 수, 이렇게 후보에 오르는 게요. 예. 셋 중에 고르셔야 돼요. 얘는 포괄적 의미를 갖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97번. 다음 글을 쓴 목적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목적인데 결론이 나왔어요. 그냥 네 번째 줄에서 끊을게요. 글쓴 목적인데 나의 결론은 데디하다라는 얘기죠. 이렇게요. 동사니까. 이 뒤만 읽으시면 돼요. 이 뒤만 읽으시면 답이 나오죠. Rejection, application, 응시 지원이죠. 그 지원, 뭐 지원에 대한 거절. 수용이네요. job offer를, 자, 수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천, 후보를 추천하는 거고요. 아, raise. 여기 raise가 이렇게 비즈니스나 뭐 이런 식으로 쓰이면 raise는 들다죠. 그때 어레이즈니까 명사예요. 인상이죠, 인상. 인상 요구. 이거는 급여 인상입니다. 급여 인상 요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announce. 얘는 승진이에요. job promotion. 승진을 안내하는 거예요. 다 여기다 동그라미 써야 되는데, 예, 다 거꾸로 했네요. 자, 너의 배경은 is not appropriate.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for the position. 그 직책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 그 직책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니까 나왔네요. 얘는
얘는 안 되죠. 그죠? 그 배경은 그 직책에 적합하지 않대요. 안 돼. 임금 인상이 없잖아요. 자, 앞으로 프로모션에 관한 얘기, 더 볼까요? 자, 대, 두 번째 대시에요. 자, 결론이 두 개입니다. 자, 나의 결론은 1번 대시에요. 너의 배경이, 네, 그 직책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 다른 거는 너는 would not enjoy, would not enjoy, 즐기지 않을 것이다죠. 것이다. 명사절 대신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 일을 즐기지 않을 거예요. 언제냐? During necessary job period of training. 그러니까 필수 훈련 기간 동안 그 일을, 너는 그 일을 즐기지 않을 것이라는 거다. 그럼에도 어떤 관계를, 재정적인 프리랜서 관계를 확립하길 원한다면, 뭐 프리랜서에 관해서는 내가 널 쓰는 거 한번 고려해 볼게,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걸 자 오퍼를 갖다 수용하는 걸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아, 1번에서 그냥 여러분이 고르세요. 자, 출제자는 정답을 1번으로 했습니다. 네. 다음이요. 98번. 자, 필자가 주장하는 요지를 골라라. 자. 자, 말을 조심해라. 영어를 잘 배워라. 호기심을 가져라. 세상 사람을 믿지 마라.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더 많다. 나머지는 툭 그를, 그가 나오면 데려가다예요. 바로 그의 목적지까지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정확하게 찰 비용을 청구했대요. 이런 조건을 몰라요. 하나 더 볼까요? One driver인데 out of 37, 37명 중에 한 명만 체리딤, 그를 속였어요. 조건을 모르죠? 위로 가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스티븐 빌은요, 포즈, 자세를 취한답니다. 우리가 사진 찍을 때 포즈 취한다 그러죠? 그 포즈입니다. 요즘에 그런 말 안 쓸 거예요. 예, 이제 뭐뭐로예요. 뭐뭐로. Well to do, 부유한 foreigner, 외국인, 인척했어요. 그런데 나오죠. 리를은 부정어입니다. 영어에 대한 지식을 거의 갖지 못한, without이에요. 갖지 못한 부유한 외국인인 것, 외국인으로서 인치했다는 얘기예요. 외국인처럼 행세했다, 이런 얘기죠. 스티븐 빌은, 네, 이런 척했어요. 그래서 get to는 도착하답니다. get into, 어디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죠. 수 더즌은 12개인데 12개가 several, 몇몇 개가 있어요. 그럼 수십여 개의 택시 around 뉴욕 시리 근처에, 뉴욕 그 도시 근처에 수십여 대의 택시 안으로 갔어요. 택시를 탔어요. 자, 중간에 이렇게 to see 부정사가 나오면 얘는 목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to see, 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요. how many drivers가 7인. 아, 이제 내용 조건 알았어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나오면 부사절을 먼저 해석합니다.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해석 규칙을 참고하세요. 얼마나 많은 운전수들이 그를 속이는지 알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자, 그는, 자, 뉴욕 도시 주위에, 자, 수십여 대의 택시를 탔어요. 아, 그의 친구는 앞서서 in advance, 대부분은, 자, 그를 이용할 거다, 활용할 거다, 이런 얘기죠. 어떤 방식으로. 아니, 다 나왔네, 이제. 근데 한 명만 속였대요. 다 정당에 청구했대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믿지 마라? 이거죠? 믿어라죠? 네.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자, 제목으로 알맞은 거. 하나, 둘, 셋. 아, 어베큐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요즘엔 안 쓰는 겁니다. 요즘에 학생들은 잘 박물관에나 보는 거예요. 옛날 문제라 있는 거예요. 자, 컴퓨터의 역사, 컴퓨터의 이점, 장점, 컴퓨터의 개발, 발전, 어베큐즈의 기원. 몰라도 돼요. 주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하시면 주판이 먼저 나와요. 자, 주판의 가치. 헤드 대표죠? 자, one of Korea's biggest companies. 한국의 대기업 중에 하나의 대표는 여전히 뭐 대신에 의 강조용법이에요. 한번 더쓴 거예요. 포켓 계산기. 이것도 안 써요, 요즘에. 예, 휴대폰이죠. 그러니까 휴대폰 안에 있는 계산기 대신에 이런 얘기예요. 예, 주판을 사용합니다. 이런 얘기죠. 땡땡땡 콤마 하이프는 문장이 끝난 거예요. 그는 댄 먼저 알아 그랬어요. 가장 빠른 컴퓨터보다 그것이 더 빠르다. 점점점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안 되죠. 옛날 사람들은 뭐 그랬을 거예요. 자, 정답 5번. 네, 수고하셨습니다.